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백예거지 이번에 제주도 놀러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놀러 간 김에 피규어 뮤지엄을 갔다 왔거든요. 피규어 뮤지엄에는 그 출구 쪽에 가차샵 같이 그 가차가 뽑기 기계가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철진한 뽑기들도 많고, 뭐 신상은 사실 찾아보진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 동네는 가차샵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털어 왔습니다. 뭐, 털어 왔다기보다 뭐, 4개 뽑았는데, 털어 온 정도는 아니고, 만 원만 쓰자 해가지고, 만원딱 맞춰가지고, 뽑아왔어요. 그래서, 요쪽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 뜯어봤어요. 얘는 미니언즈 뽑기고요. 미니언즈 뽑기고, 2,000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미니언즈. 귀여워! 오, 퀄리티도 괜찮은데? 미니언즈? 미니언즈 오드아이가 밥이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 형태로 나와 있어요. 원래 그 라인업은, 케빈이 낄주기가 케빈이구나. 저 사실 미니언즈 아직 안 봤어요. 밥 맞네. 오드아이가 아마 밥이 맞는가 봐요. 이렇게 하는데, 얘 나왔으면 대박인데, 얘가 빅사이즈로 해가지고 킹밥. 킹밥은 아니고 그냥 밥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밥. 귀여워. 맘에 들어. 이거 2,000원. 괜찮은데요? 우리 동네도 가차샵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얘는 그렇고, 제조국 중국. 얘, 가차샵에 있는 애들은 정품인가? 아, 정품이란다. 정발인가? 그건까진 모르겠고. 얘는 뭐였더라? 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이었고, 3,000원. 뭐가 나올지, 뿅뿅. 라인업부터 볼까요? 뭐 어차피 다 보였긴 했지만. 이렇게, 도리야끼 먹는 도라에몽, 심술난 도라에몽, 기쁜 도라에몽, 엎드려 있는 도라에몽, 이렇게 있네요. 심술이가 갖고 싶긴 하네. 오! 저 진짜 안 봤거든요? 심술이 나왔어요. 심술난 도라에몽. 아, 귀엽잖아. 얘 근데 퀄리티는 별로 안 좋네. 여기 깨졌다기보다 도색이 조금 그렇게 썩이팔 부분이 별로 좋진 않은데 그래도 무게감이 있고 괜찮습니다. 3,000원이면 이 정도 퀄은 뭐나 이해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3,000원. 자, 이 다음번에 이 알린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알린이 밖에서 보여요. 그래가지고 못 뽑은진 알아요. 알린 못 뽑은진 압니다. 아, 이 테이프로. 얘는 제조국 베트남. 알린. 아, 저는 우디 알린인 줄 알았는데, 우디 알린이 아니었네. 제시 같아요. 제시 알린. 우디가 맞나? 근데, 아, 제시 맞죠? 제시. 머리를 닦고 있는 제시. 얘 3,000원. 오, 진짜 얘 너무 퀄 괜찮게 나왔는데?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제시가 맞을 거예요. 아, 근데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버드? 버딘가? 버든가? 저 토이스토리도 그렇게 썩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얘도 쓸것 같은데. 그래도 얘 마음에 듭니다. 제시 아마 맞을 거예요. 모르겠다. 자, 이렇게. 얘는 3,000원, 3,000원, 2,000원. 자, 이제 마지막. 얘는 포켓몬 뽑았거든요. 포켓몬 얘 2,000원. 가챠 크기는 좀 큰데 2,000원이었어요. 얘도 보였어요, 밖에서. 마릴. 천하장사 마릴. 얘 라인업이 이렇게 피카츄, 마릴, 연번이, 뭐, 훈나슝인가? 훈나슝인가?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흑백이어서
모르겠다. 이거 판짱.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라인업인데요. 마릴 괜찮습니다. 연번이가 귀엽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0원. 2,000원 퀄리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난 괜찮습니다. 좀 더 뽑고 싶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꽂아지냐. 더 뽑고 싶긴 했는데 그 준하우스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더는 못 뽑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3,000원짜리 애들하고 2,000원짜리 애들하고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도 꽤 괜찮았고 좀 더 지를 걸. 근데 좀 도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 마음에 드는 뽑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 혹시라도 놀러 가시면은 제주도 박물관 아니야 피규어 뮤지엄 들려가지고 같이 한번 뽑아 보세요. 아니 나만 좋아하나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있는 당신 이런 거 좋아해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컨텐츠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도라에몽이가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